여기서 무슨 일이? 도와줘! 엄마야! 어떡하지? 쥐가 났어! 바나노, 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 운동은 했니? 아니... 준비 운동을 하면 쥐가 나지 않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이야, 준비 운동을 하니 쥐가 나지 않네. 내 친구 최고! 아, 따가워! 햇빛이 내 피부가... 하고 싶은데 피부가 아프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쨍쨍 내리쬐는 햇빛에도 내 피부가 멀쩡해. 친구 최고. 바닷속에 이번 사건의 증거가 숨겨져 있는데 내게 필요한 물건을 찾아줘. 수영복이 어디 갔지? 친구야, 수영복 좀... 고마워. 안전한 물놀이. 어서 와. 오늘은 친구와 내가 일일 안전요원이 되어 이 망원경으로 해변을 지켜보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도와줘야 해. 한, 둘, 한, 둘. 준비운동도 했으니까. 야호! 잠깐, 뭔가 빠졌어. 친구는 알겠지? 뭐가요? 재밌다. 살았다. 다행히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안전했어. 잘했어. 수영금지 구역에서 수영을 하는 건 위험해.
살려주세요, 배우야. 부근아, 형이 곧 갈게. 배우야, 잠시만. 배우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줘. 맞다. 진이 구조대죠? 지금 제 동생이 바다에 빠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부근아. 부근아, 괜찮니? 네, 이제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구나. 배우가 침착하게 119에 신고를 잘해주었어. 뭐려. 우리 저쪽에서 놀자. 물고기가 많을 것 같아. 안 돼! 거긴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잖아! 아, 몰라! 난 저기로 갈래! 어? 위험해! 잡았다! 사람 달려! 엄마! 아빠! 자루야! 어서 이걸 잡아! 자리야!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니까 큰일 날 뻔했지 않니?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선 어떻게 한다? 항상 구명조끼를 입자! 수영 금지인 곳에선 절대 물놀이를 해선 안 돼. 누군가 물에 빠지면 뛰어들지 말고 재빨리 119나 어른께 알려야 해. 항상 어른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해야 돼. 그리고 물놀이 중에 중간중간 꼭 쉬어야 한다는 것도 알죠? 그럼 안녕. 흡혈귀 모기. 아우, 무슨 소리야? 가려워. 날 내버려둬. 내가 바로 여러분을 무시무시하게 만드는 빗바람 먹는 모기 시단이야. 뭐? 징그럽다고? 피를 먹는 건 내 운명. 나도 날 어쩔 수가 없다고. 하, 벽이 좋아, 벽이. 아, 맛있겠다. 나도 모르게 꽂고 싶네. 쭉. 벽에 딱 붙어서 자는 아이. 아, 어디선가 꼬질꼬질 맛있는 냄새가. 나도 모르게 씻지 않아 땀 냄새 볼볼 풍기는 아이. 아, 난 어두운 색이 좋아. 어? 사람이었잖아. 아, 나도 모르게 빠져든다.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자는 아이. 난 내 애들이 정말 정갈. 근데 내가 무서워하는 딱 한 아이가 있으니 바로 내가 바로 모기 사냥꾼. 모기약도 확인, 방충망도 확인. 뚫린 곳이 없군. 모기다. 슉슉. 모기도 먹고 살아야지. 피 조금 나눠주면 어때요? 무슨 소리? 모기는 다
집들도 물고 사람도 물기 때문에 나쁜 벽을 옮길 수도 있어. 그래? 하긴 가려운 건 너무 싫어. 우리 모기장 치자. 어떤 모기장으로? 힛, 자자. 아, 난 모기장에서 자면 괜히 기분 좋더라. 나도 휙. 근데 모기는 매일 잡아도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걸까? 글쎄. 정말 무서운 아이야. 모기 사냥하려면 공부해야 해. 형아가 읽어줘. 그래. 아, 여기 있다. 모기는 왜 피를 빨아먹는데? 아! 뱃속에 알을 키우려면 피 속 영양분이 필요하대. 그래서 암컷만 피를 먹고 수컷은 물지 않나 봐. 아, 알은 어디에 났는데? 웅덩이나 괴인물에 나. 으아! 한 마리가 700개 알을 낳는데. 오, 대단하군. 알은 얼마 만에 어른 모기가 되지? 봐! 2주일이면 어른 모기가 돼. 알! 애벌레인 장구벌레. 번데기를 거쳐 어른 모기가 됐어. 보러 가자. 내 이쁜 알들 무럭무럭 자라거라. 모기 사냥꾼이다. 이런 데 있을 거야. 어? 저기! 우와, 책에서 본 알이랑 똑같다. 어, 저건 장구벌레? 어? 우와, 모기 사냥꾼은 따로 있었네. 정말? 미꾸라지가 엄청 먹는다. 으아, 너희라도 물어야겠다. 으아, 모기다! 푸근아, 도와줘! 가만히 있어. 고마워, 모기 사냥꾼. 알들을 없애는 게 중요해. 이런 웅덩이에 미꾸라지 많이 풀어놔야겠다. 뽐발려. 발라발라 선크림. 우와! 어, 같이 가! 잠깐만! 이거 발라야지. 에이, 싫어요! 전 안 바를래요! 아우, 자루 녀석! 자, 너라도 바르자. 우와, 신난다! 엄마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얼른 얼음 찜질하자. 으아, 너무 따가워요. 아, 잠깐! 어? 난 괜찮은데? 왜 저만 이렇죠? 햇빛에는 자외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빛이 있기 때문이지. 나는 은근 자외선 A. 은근슬쩍 피부에 주근깨와 주름을 왕창. 난 강력한 자외선 B. 날 오래 쐬면 피부가 빨갛게 화상을 입지. 휘엽! 자외선 B 때문이었네. 나빠. 아하, 그럼 선크림이 이 자외선들을 다 막아줘요? 선크림이 자외선 A와 B를 모두 막아주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 요 SPF는 자외선 B의 방패막이지. 즉, 햇빛을 얼마 동안 보호해주는지 알려주는 거야. 옆에 이 숫자는 뭐예요? 이 숫자가 클수록 더 오래 막아준다는 뜻이야. 20은 5시간, 35는 9시간, 50은 12시간 동안 보호해줘. 숫자가 높은 건 내가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럼 UPA는요? 그건 자외선 A를 막아주는 방패막이야. 즉, 자외선 A를 얼마나 잘 막아주는지 알려주는 거란다. 플러스가 많을수록 더 효과가 좋아. 플러스가 하나일 땐 안 바를 때보다 효과가 두 배 좋지. 두 개면 네 배, 세 개면 효과가 여덟 배. 싫다 싫어. 플러스가 많은 건 너무 강하다고. 그럼 무조건 높은 게 좋아요? 평소엔 적당한 게 좋지만 햇볕이 많은 곳에선 높은 게 좋겠지? 아참,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는 선크림도 있어. 우와, 진짜 다양하다. 자, 자루, 이제 선크림 바를 거지? 네. 먼저 선크림부터 고르자. 어떤 게 좋을까? 오늘은 햇볕이 아주 뜨겁고 계속 물놀이를 할 거니까 숫자가 높고 물에 잘 지워지지 않는 선크림이 좋겠어요. 한번 골라볼래? 우와, 이것만 바르면 천하무적! 아니지. 자, 이것도 입자. 꼭 입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선크림이 지워진다고. 자, 다 됐다. 이제 탈 걱정 없이 신나게 놀 수 있겠지? 네! 치, 역시 자외선들은 나빠. 에이, 자외선은 다른 좋은 일도 하는걸? 자외선은 우리 몸에 해로운 세균을 죽여줘. 날씨 좋다.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D. 자외선을 받으면 뿅뿅 생겨난다고. 아하, 적당히 받으면 좋은 거네요. 그러니 선크림 잘 발라서 햇빛도 적당히 받고 더 튼튼해지자. 네! 까맣게 타버렸네. 이야, 기분 좋다. 향긋한 바다 냄새. 와, 저 넘실대는 파도 좀 봐. 너무 재밌겠다. 그럼 준비 운동도 다 했으니까 들어가 볼까? 그래, 야호! 어? 얘들이 어디 갔지? 호두야! 푸근아! 이런, 벌써 바다에 들어갔나 보네.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데. 하, 걱정인걸. 나갔나봐, 푸근아. 배고픈데 우리도 그만 갈까? 잠깐만. 파도 한번 더 타고 가자. 야호! 따가워. 코가 왜 이렇게 따갑지?
나도 쓰라려. 팔이랑 다리도 쓰라린걸? 이런, 피부가 화상을 입었네. 화상이요? 화상은 불에 데워서 생기는 거 아닌가요? 맞아. 하지만 여름철 뜨거운 햇볕은 우리 피부를 태울 만큼 뜨겁다고. 자, 내가 오이 마사지로 열을 식혀줄 테니 여기 누워봐. 오이에는 피부를 하얗게 해주는 성분도 들어있다고. 친구야, 호두와 푸근이에게 오이 마사지 좀 해줄래? 썰어놓은 오이를 호두와 푸근이 얼굴에 골고루 덮어주세요. 호두와 푸근이가 많이 피곤했나 봐요. 우와! 얘들아, 무슨 일이야? 어? 빈치 형,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얼굴이 까맣게 변해버렸어요. 그건 멜라닌이라는 검은 색소 때문이야. 네? 멜라닌이요? 햇볕에는 빨주, 노초, 파남보 7색 외에 보라색 아래쪽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 있단다. 그런데 이 자외선은 매우 강한 빛이라 세균을 죽이는 일도 하지만 오랜 시간 쬐을 경우 우리 피부도 상하게 해. 멜라닌을 만들어내야지. 영차, 영차, 멜라닌을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진 검은 멜라닌은 빛을 흡수해 피부를 보호해준단다. 다행이다. 멜라닌이 자외선을 다 막아주잖아. 자, 이제 알겠지? 피부가 햇볕을 막기 위해 검은 멜라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까맣게 타버린 거지. 그렇구나. 나처럼 선크림을 미리 발랐다면 피부가 멜라닌을 만들지 않아 별로 타지 않았을 텐데. 그럼 이제 다시 하얗게 할 순 없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 햇볕에 나가지 않으면 검은 피부가 때로 벗겨지며 다시 하얗게 될 수 있단다. 이야, 다행이다. 그런데 빈치 형, 그럼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은 햇볕을 많이 받아서 검게 탄 건가요? 아니야. 흑인은 태어날 때부터 멜라닌이 매우 많아서 그런 거야. 황인은 보통이고 백인은 멜라닌이 매우 적어서 하얗게 보이는 거지. 그렇구나. 빈치 오빠, 다시 시원한 오이 마사지 해주세요. 저도요. 빨리 다시 하얗게 되고 싶거든요. 그래? 상한 음식의 비밀. 우유를 마시자. 우유가 왜 이래? 팥죽 먹어야지. 냄새. 팥죽이. 맛있는 생선 먹어야지. 냥. 와! 냄새. 맛있는 음식이 모두 상해버렸네. 음식을 상하게 만든 범인을 찾아야겠어. 아주 작게 변신하면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요정이 됐잖아. 자, 음식이 상하기 전으로 시간을 돌려라. 우와, 내가 좋아하는 팥죽 한 대 가볼까? 너희들은 누구야? 왜? 너
넌 누구냐? 난 세균이다. 아, 예쁜 날개 요정 반가워. 난 곰팡이 균. 어,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 않게 떠있는 세균과 곰팡이들이 많구나. 에? 저게 뭐냐? 먹을 거 아냐? 우와 우와, 우리 같이 저기로 떨어지면 정말 좋겠다. 오 예! 제발 저기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네. 뭐,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야 친구, 나도 같이 가. 나 좀 잡아줘. 아 친구. 오, 정말 맛있겠다. 친구. 음식에 세균과 곰팡이가 들어갔어. 안 돼. 아, 따뜻하고 물기도 많고 우리들 천국인가. 먹자. 안 돼. 먹지 마. 이건 개나리 팥죽이란 말이야. 무서운 속도로 번식하고 있잖아. 맛있어. 똥 마려. 으악! 음식 위에 똥을 싸다니. 범인은 바로 공기 속의 세균과 곰팡이였어. 이 음식을 먹었다간 배탈에 걸려 아프게 될 거야. 아, 저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 날 배신해서 혼자 먹고 살겠다고. 치. 아하. 네 친구는 저기서 아주 배부르게 먹고 있던데? 얼마나 맛있을까? 친구는 생각지도 않고 혼자서 아주 신났더라고. 나쁜 친구 같으냐고. 쟤네들을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 있지. 어? 뭔데? 사람처럼 우리도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고, 뜨겁거나 차가우면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어허, 공기, 온도, 물, 이 세 가지면 된다 이거지? 이건 비밀인데. 범인은 찾았고, 이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지 못하게 막으면 돼. 음식을 지켜보자. 생선은 말려볼까? 뜨거운 햇빛에 오랫동안 말리면 물기가 사라질 거야. 아, 목말라. 오래 보관할 음식은 깨끗하게 담아 냉동실에 넣자. 아, 정관질색이야. 먹고 남은 국도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놓자. 뜨거워 뜨거워. 반찬은 밀폐용기에 담아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하고 냉장고에 넣어두자. 다 됐다. 이제 날 원래대로 돌려줘. 됐다. 고마워. 그럼 안녕. 아이쿠 배야. 조금만 더 먹어야지. 왜 그래? 어이여이여, 배가 너무 아파.
어떡하지? 얘들아, 내가 맛있는 파인애플 사왔다. 아니 얘들아, 무슨 일이야? 민치 형, 푸근이가 배가 많이 아프대요. 뭐? 가만. 아, 여기, 여기 있다. 자, 푸근아, 이건 배탈 났을 때 먹는 약인데 이 약 먹으면 곧 나을 거야. 그런데 배우야, 푸근이가 자기 전에 뭘 먹었니?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사실은 형 잘 때 아이스크림 케이크 혼자 다 먹고 잤어. 뭐? 푸근아, 차가운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배 속도 차가워져서 결국 지금처럼 배탈이 나는 거라고. 양차, 양차. 어우, 추워. 얼어버릴 것 같아. 아, 추운 건 질색이야. 용차! 용차! 추워서 꼼짝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날씨가 습하고 무더운 여름엔 음식이 쉽게 상하니까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먹고, 오래돼서 이상한 냄새나 맛이 나면 절대 먹으면 안 돼. 함부로 상한 음식을 먹었다간 끔찍한 식중독에 걸리고 말아. 식중독이요? 그래, 식중독에 걸리면 열도 많이 나고 배도 무척 아프다가 결국 설사를 한다고. 정말 끔찍해요. 그렇지. 그런데 너희들 상한 음식을 먹으면 왜 식중독에 걸리는 줄 아니? 글쎄요. 상한 음식은 맛도 이상하고 냄새도 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푸근이 말이 맞긴 한데, 더 자세히 말하면 상한 음식 속에 있는 무서운 세균들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게 되는 거란다. 그럼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난 열나고 배도 아프게 하다가 결국 설사하게 만드는 살모넬라 식중독 세균. 함부로 상한 고기나 우유를 먹으면 나한테 큰 코 다칠 줄 알아라. 우리는 비브리오 식중독을 일으키는 비브리오 세균. 여름에 익히지 않은 생선이나 조개를 함부로 먹었다간 우리들한테 혼쭐이 날걸. 난 포도송이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긴 포도상 구균이시다. 상한 크림빵이나 햄을 먹으면 나 포도상 구균이 끔찍한 식중독에 걸리게 할 테다. 여름철 약수터물이나 우물물 속엔 나 같은 엘시니아균이 파글파글. 여름철엔 약수터물도 조심해서 먹는 게 좋아. 어휴, 여름엔 정말 조심해서 먹어야겠어요. 그런데 빈치 형, 그럼 여름엔 어떤 걸 먹는 게 좋아요? 여름엔 수박이나 파인애플 같이 신선하고 잘 익은 과일을 먹는 게 좋단다. 하지만 그 전에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게 더 중요해.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더워. 더울 땐 시원한 수박이 최고야. 바나나 먼저 깨끗이 씻어야지. 아참. 냠냠냠냠. 야, 깨끗이 씻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 랄라랄라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지. 그런데 어느 과일이 잘 익은 걸까? 친구야,
잘 익은 과일만 이 빈 그릇에 담아줄래? 사과는 빨갛게, 빨갛게 익는구나. 아, 토마토는 빨간 게 잘 익은 거네. 그래, 바나나는 노란 게 맛있었어. 맞아, 파인애플은 노란 게 잘 익은 거였지? 빨갛고 노랗고 모두 잘 익었네. 이제 깨끗이 씻어야지. 랄랄랄랄라. 바나노, 이렇게 생바람을 쐬면서 찬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배탈 난다고. 예, 그런가? 그럼 선풍기 바람도 약하게 하고 아이스크림도 하나만 남기고 도로 갖다 놓을게. 이제 됐지, 꼬마 침푸? 그래, 바나나. 여름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아. 아, 참. 그리고 잠을 잘 땐 덥더라도 꼭 이불로 배를 덮고 자야 배탈이 나지 않는다고. 어, 형. 나 이제 배 안 아파. 약 먹어서 다 나았나 봐. 뭐? 정말? 정말로 하나도 안 아파? 응, 형. 그럼 내가 사온 과일들도 먹을 수 있겠네. 어? 그래도 전 아주 조금만 먹을래요. 아니, 왜? 많이 먹었다가 또 배탈 나면 어떡해요? 뭐? 여름은 너무 더워. 우와, 시원하다. 계곡물이 정말 차가워. 너희들 계곡에 오니까 좋은가 보구나. 네. 그래, 여름엔 시원한 계곡만큼 좋은 피서지도 없지. 그늘진 데다가 시원한 냇물도 흐르니까 말이야. 네, 너무 좋아요. 아, 지금쯤 집에 있었으면 하루 종일 선풍기 앞에 있었을 거예요. 또 너무너무 더워서 계속 아이스크림만 사 먹었을 거고요. 그래, 너희들 덥긴 더웠나 보구나. 하긴 장마가 끝나고 시작되는 무더위는 정말 견디기 힘들지. 어, 그런데 빈치 형, 왜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건가요? 1년 내내 봄이나 가을처럼 덥지도 춥지도 않으면 좋을 텐데. 그건 말이지, 태양이 뜨는 높이가 변하기 때문이야. 자, 이 그림을 잘 보렴. 지구는 1년 동안 이렇게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돌게 된단다. 그런데 이렇게 돌면서 태양이 뜨는 높이가 계속 변하게 되지. 자, 여름엔 바로 머리 위에서 내리쬐던 햇볕이 겨울이 되니 비스듬히 내리쬐고 있지? 네. 그런데 빛은 바로 머리 위에서 내려올 때 더 많이 들어온단다. 머리 위에 태양이 뜰 때는 이만큼 빛이 들어왔지? 하지만 비스듬히 뜰 때는 요것밖에 안 들어오게 돼. 당연히 따뜻한 빛이 많이 들어올 때가 덥게 되지. 그래서 태양이 높이 뜨면 더운 여름이 되고 비스듬히 뜨면 추운 겨울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태양이 높이 뜨면 더워져서 여름, 낮게 뜨면 추워져서 겨울이 되는 거군요. 그렇지. 그리고 봄과 가을은 태양이 중간쯤 높이에 뜨기 때문에 날씨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거야. 참, 배우랑 푸근이는 어디 아픈 곳 없지? 무더운 여름철은 1년 중 가장 아프기 쉬운 계절이야. 그래서 특별히 건강에 신경 써야 하지. 자, 우리 무더운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네! 여름에 주의해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봐요.
어지러워. 너무 더운 날 밖에서 땀을 많이 흘리면 물이 부족해 쓰러지기 쉬워요. 그러니 가능한 그늘이나 집 안에서 놀고 물을 자주 마셔줘야 한답니다. 알겠죠? 네, 선생님. 더워.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야겠다. 와, 시원해. 하루 종일 집에서 에어컨 바람만 쐬어야지. 그런데 왜 몸이 떨리고 머리가 아프지? 어우, 피곤해. 덥다고 집에서 에어컨을 세게 틀면 냉방병에 걸려요. 그러니 에어컨을 틀더라도 약하게 틀어야 하고 되도록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는 주의하세요. 네. 간지러워. 맞아. 모기향을 안 피우고 잤지. 어서 피우고 자야겠다. 장마철에 많아진 모기는 말라리아, 뇌염 같은 무서운 병을 옮겨요. 그러니 모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모기향을 꼭 피우고 자야죠. 또 파리나 바퀴벌레도 병을 옮기는 나쁜 곤충이니까 보이는 즉시 잡아야 한답니다. 참, 언제나 깨끗이 씻는 건 알고 있죠? 야호! 바다나! 신나게 놀아야지! 야호! 아따가! 피부가 너무 따끔거려. 나도 피부가 아파. 색도 검게 변해버렸네. 여름철엔 햇볕이 강해서 너무 많이 쐬면 피부가 아파한답니다. 그러니 너무 강한 햇볕에는 나가지 않는 게 좋아요. 또 오랜 시간 햇볕에 나가는 경우 꼭 크림을 바르고 나가는 것 잊지 마세요. 여름은 너무 더워.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나 계속 먹어야지. 배가 너무 아파. 여름에 덥다고 차가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먹어야겠죠? 또 밤에 덥다고 선풍기를 틀고 자도 아침에 배가 아프니까 조심하세요. 네. 너무 더워서 잠이 안 와. 머리도 조금 아프고 피곤하네.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피곤해지기 쉬워요. 또 밤에도 더워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많죠. 이를 막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시원한 물과 신선한 과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답니다. 참,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조심하세요. 어때? 이젠 여름이 더운 이유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 잘 알겠지? 네, 빈치 형!